포항시의회는 오늘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차동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항시 여성 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적다며 배려를 촉구했고 백인규 의원은 도로변과 죽도시장 인근의 날벌레인 깔따구가 기승을 부린다며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필남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열립니다.